이곳에서 설교한 지 벌써 한 1년 우리 됐습니다. 폐 속에 있는 아이들이 보면은 아직 엄마 앞, 뱃속에 안에서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소리 무슨지, 그리고 이상한 소리는 무슨지 그 아이는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눈 열으시고 모든 것은 각각 의미는 다 하나씩 하나씩은 시간 지나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첫 번째는 엄마 목소리 계속 들었는데, 아가야, 아가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가는 엄마 목소리 알고 있지만, 아직은 눈으로 못 봤어요. 근데 태어난 다음에는, 아가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은 다음에, 바로는 이 사람은 제 엄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생활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리고 말씀만 이렇게 이해 못하도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는 믿는 생각은 쓰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말씀은 더 자세히 모르면서 하나님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눈을 열고 볼수 있지만 그 시간은 아직은 후백만 볼수 있어요. 그 영어로 말하면은 black and white. 그래서 색깔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후백 쪽으로 그 물건하고 사람들이는 옮기실 수 있도록 볼수 있지만 투까지만 그 색깔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여러 색깔은 하나씩 하나씩은 확실하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냥 black and white처럼은 믿음 생활 이해할 수 있어요. black는 모든 죄, 화이는 거룩하는 생활. 그래서 그맨 처음에는 이해, 믿음 생활 이해하는 것은 죄, 거룩하는 하나님, 사탄 이렇게 두가지만은 이해하는데, 근데 시간 지나면서 성격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은 다음에 서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그 교리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리는 배우면서 믿음 생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의 포인트는 지금 클라이맥스 포인트까지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12장 1절과 2절까지는 이 포인트는 클라이맥스까지는 그 앞에 있는 사람보다 지금 예수님만 보라봅시다 이렇게 의미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메시지는 예수를 몰아보자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는 그 이유는 네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는 유리한 씨는 신실한 인도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과거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11장에 있는 그 과거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생각은 끝났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지 않으면은 서로서로는 우리 보는 것은 시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보면은, 하나님만 보면은 하나님 사랑은 받고 하나님 사람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은 서로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보면은 우리 서로서로 보는 시간에 비판하고 그리고 불만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은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목표는 우리 생활의 믿음 생활의 목표는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는 부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는 계시는 것을 믿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인내하고 지속하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등의 과양에서 하나님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등의 과양에는 무슨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등의 과양은 우리는 마음이는 아주는 슬퍼하게 외롭고 힘들고 아주는 영어로 말하면은 down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다시는 직접 할 수 있고 하나님 다시 그 볼 수 있고 하나님 약속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은 그 애굽에 나타난 다음에는 화양에서 그 약서 있는 땅에는 으로 하나님의 인도했습니다. 그 맨 처음에는 그 홍해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직접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모양 모습 보실 수 있지만 밤에로도 불 기둥으로 그 모양 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와 같이 이해할 수 있지만 깨달아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거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끝난 다음에 모세는 불만에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불만했습니다. 물 없습니다. 모세 이렇게 물 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한테 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쓰셨어요. 우리는 배고파요. 고기 주시옵소서. 모세한테 이렇게 그 달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는 고기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다시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출애굽기 심지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베풀어는 백성에게 하나님 자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 들어도 그 백성에게 그 고기 많이 보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4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진실 하나님 정말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먼저는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식당 가게마다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만 이렇게 반찬 엄청 많이 있는 그 테이블 위에서 나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은 여기 중에서 고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김치, 메추김치, 갑두기, 뭐 곶나물 김치 이렇게 다 빨간 게 있는 것 같아서 초록색 빨간색만 이기는 그 반찬이 있는데 고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넣는 걸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뭐 드고 싶습니까? 저는 그 갈비탕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갈비탕 먹으러는 초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초대받으면 뭐 드고 싶습니까? 갈비탕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비탕 안 먹고 싶으면 뭐 먹고 싶으면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치킨 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는지는 언제든지는 고기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전혀는 야채에 대해서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은 생각 없습니다. 근데 벌써는 14년 됐습니다. 지금은 갈비탕 하나도 안 먹고 싶습니다. 삼겹살도 안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싶은지 지금 만약에 초대 받으면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치찌개도 고기 있어요. 그런데 요즘 건강 음식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하고 그 아들하고 와이프는 항상 순대국 있는 식당 자주는 갔습니다. 그래서 순대국 많이 요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 여름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예, 초대받았습니다. 그때 그 부목사들은 다 예, 휴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은 김민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총 3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점심 때는 그 식사하러 가자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 갑시다 그 대답했는데 어디 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속에는 그 두패라는 것이 저한테는 그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저기는 간판 보면은 저기 보신단 있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조금 꼴라야겠지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조금 걱정해서 보신단 무슨 맛이 있는가? 제 친구 통해서 별로 맛이 없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딱 앉자마자 테이블에서 이렇게 고기나 땄습니다. 근데 그 고기는 모양 보면은 이거는 순대 모양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에 예,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젓가락 가져가면서 하나 먹었다가 이거 순대 맛있는 똑같은데? 그래서 어때라고 했는데요. 맛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더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더 먹고 이거 순대 맛있는 아주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순대 아닙니까? 그러던데 예, 먹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먹어요. 순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 순대인가? 그 보신당인가?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맛이 비싸니까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신다 나와서 이거는 보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맛있는 거 보니까 순댓국은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다 배부를 때까지는 그 저하고 김인규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은 세 명만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신다는 맛이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 백서가 그 약속 있는 단은 카카에 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는 목사한테는 명명하면서 그 12면은 이렇게 콜라고 이 땅에서 그 황해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12면을 보낸 다음에 그 12면 천당근들이 다시는 두 가지는 레포트는 갖고 왔습니다. 그 10면은 그 12면 중에서 10면은 부정적인 그 레포트는 갖고 있고 그리고 두 면만 긍정적인 레포트는 갖고 그래서 이 포지티브 있는 사람 그 긍정적인 사람은 칼렙과 호세는 꼭 하나님이 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 있는 단은 그 사랑 앞에서 얻을 수 있고 우리 모든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10명 있는 사람들은 네가티브 있는 레포트는 첫째는 그 백성을 지지 못하라 못하기라 이렇게 써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었는데요? 우리보다 강하니라. 두세 번째도 뭐라고 했어요? 천당하는 단을 구주민을 삼기는 당이요. 또 뭐 하나는 뭐 했어요? 거기서도 네피람 후손인 아낙 자성이 코인들을 모아는 제가 한국말 못 읽었는데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보기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갈레와 요셉 그리고 12명 있는 천당들 무슨 차이 있습니까? 믿은 눈이 있는 차이입니다.
믿음의 시각 있는 차이입니다. 그 바르는 영어로는 워라마르 많습니다. perspective라고 해요. 여기는 사실 하나 더 제가 그 샘플로 보여줬습니다. perspective로 말하면은 이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있는 사진이 있는데, 진짜 있는 사진이에요. 포토샵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사진에서 뭐인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은 태양은 이렇게 손으로 잡아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포토샵 아니지만 사실은 그 카메라는 그 사진 찍는 사람 눈에는 perspective 때문에 이런 이미지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perspective 뭔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과 같이는 이 광야에서 같이 그 모든 문제는 이길 수 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문제만 이렇게 크게 풀망하고 그 확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네피란 후손 그 아낙 자손의 거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네피랑하고 아낙 있는 자손들이는 어떻게 보는 것을 이렇게 보는 사실 하나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진은 사실은 사진인데 여기는 perspective 있는 카메라 눈으로 이 카메라맨은 찍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포지션만 따라서 이 사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보기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메뚜기처럼. 아, 이렇게.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첨당하는 당에는 그 좀 있는 상기는 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이 당에는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는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컴플레인했는데 없기 때문에 perspective 문제 때문에 믿음 시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안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백성은 40년 동안은 다시는 이 광야에서 더 훌륭한 그 받기 위해서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믿음의 생활에도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는 내려가는 느낌처럼 믿음 생활은 up and down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만약에 믿음의 시각 갖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perspective 갖고 있으면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 더 위대한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불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제가 오늘 이곳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뭐든 다 베풀어는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과 앞에서 길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 목적, 우리 믿음 생활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올라가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은 우리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 있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 있는 부활에 있는 그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는 하늘에 위에 바라보면서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